안녕하세요. 클린 어벤져스입니다. 네. 오늘은 어딜 가는 걸까요? 오늘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자산에 있는 1.5루 얼룸통사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? 늦게 나온 게 아니라 약속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. 아니, 목소리 좋다고 많이 유명해 주셨어요. 듣거든요. 어? 목소리 관리 비법이 있나요? 그런 거 없어요. 유명하지 않고 목소리 좋다. 쭈구리 누구야? 불법 체류자 아니야? 여기 트위터? 이쪽 너 왜 글렀다? 아니 트위터 타라고 거기 문자로 어디다 놓게. 알다 봐도 모르겠다. 띵띵 기름을 넣고 자산으로 향합시다. 응? 아 기름 만장 넣는 거 너무 비싸. 없어서 아니 처음에 좋은 거 몰고 다니면서 씨 기름비 어? 돈이 없어요. 버스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 잘리고 허세야. 뭐 타코 오냐 없지? 아 기름 4,000원만 넣어야겠다. 끝난다. 버스 기대니? 돈이 없어. 결제를 안 했더니 1분인가 30초만 들을 수 있어. 뭐 노래라는 거 뭐 30초 들으면 다 되는 거 알겠습니다. 나 걸음뱅이 아니야. 나 걸리고 다녀. 어? 아 근데 이거 노래 틀면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? 유리창 닦는 약품이지. 잘 닦여. 아, 차 팔아. 어떻게 잘 닦여. 아니, 너 근데 돈 벌어서 뭐 하냐? 돈 벌어서? 물론 정액금 결제하고. 어? 너무 친절하고 길 필요 없어. 편안하게. 원래 내 모습 때문에. 너 모습이 진짜 못생겼어. 어제 과음했어. 찍어서 토고 먹었는데 약국이랑. 배 아파. 아, 나 어제도 과자 한 장에서 뽕상 봤는데. 아. 이거 살려주세요. 아니, 무슨 말을 못해. 가스 흘리지 마라. 저 죽여버린다. 옷이 왜 그래? 곰팡이 제거하다가 촬영되고 있는 거지 용이야 이거? 빨간 불이 걸려서 갈 때 들어오면 노래를 틀어야지 일어날 거 아니야. 노래 없어 어떻게 일을 해. 난 뮤직 없이 아무것도 못해. 뮤직 없이 못하는 사람입니까? 야, 오늘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? 노래 선곡이요? 아니요. 오늘은 여기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오피스텔인데. 아 지금 쳐다보고 얘기해야죠. 이게 오늘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오피스텔인데 제작의 입소문도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수납 모든 이사를 마칠 수 있도록. 자, 그 손에 놀라라. 뭐라고 그래? 빨리 일해 너도. 네. 지금 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? 꼬시는 거 아니죠? 꼬셨네요. 아 진짜 꼬신 거 아니야? 아니야. 꼬일 수 있어? 그 자석이에요. 아. 분진가루가 많아서 선풍구 청소, 천장 청소 하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아, 오늘 이... 화장실 청소하고 왜 이렇게 못 내신 거예요? 아 일하세요. 아, 네. 아 인터뷰 도와주시는 거예요? 아 열심히 하세요. 아, 알겠죠?
네. 야, 요새 그 노래 되게 좋던데? 그 SG 워너비의 타임레스인가?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또 찾고 싶지만. 오, 장난아, 연기도 잘하더라. 연남동네 그거? 선봉기? 와, 장혁, 러브송. 내가 왜 이럴까. 장혁 그렇게 연기하다 나중에 불기 같은 물건에서 막 누구 쫓는 영화도 들었어 아주. 나이가 들고 언제 30대가 됐냐. 난 어렸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군대만 전역하면 내가 30대 그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 60층 빌딩 꼭대기에서 막 밤마다 야경 보면서 위스키 마실 줄 알았어. 용현, 응? 넌 너가 생각하는 너의 매력 포인트가 뭐야? 나? 잘생긴?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치면 어떻게 안 돼요? 나 신부 보고 싶다. 너한테는 평생 있잖아. 뭔데? 평양민이야. 아, 보통 한글에서 막 12,000원, 15,000원 하니까.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5분간 휴식하고 있어요. 얼마나 더 쉬시려고? 딱 언제까지 쉴까? 아니, 쉬어가면서 해서 어떻게 나 사람들이 안 쉬는? 네이버 유튜브 알지? 뭐해? 다 배고프다며. 야, 청소하고 있잖아 나 지금. 이게 청소하는 거야? 유리창 간지럽히 있는 거지? 청소는 언제 끝나시나요, 이제? 너만 열심히 하면 30분? 잠시 끊었다 갈게요. 넌 지셨다. 아직 안 끊었는데. 창문 넌 죽었어. 내가 진짜 깨끗하게 만들 거야. 우리 내가 다 했잖아, 풍선. 지방하고, 수납장 다 하고, 풍선하고. 새 집 이런 데 조개소들 있어. 꼭 해줘야 된다고. 깔끔해 보인다고 겁나면 안 돼요, 아주. 사소한 디테일이 퀄리티를 만든다고. 아시겠어요? 지금은 30대 청소업체 사장님의 하루 일생활을 보고 계십니다. 저희 이제 언제 끝나요? 다 했어요. 얘 지금 나오면 바로 바닥으로 가면 돼요. 아유, 아주 그냥 섬세하게 그냥 왜냐면 이게 보이는 각도마다 먼지가 보이고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광과 형광들 이용해가지고 다. 레디, 액션! 새 집 같은 경우도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먼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한 집보다도 새 집들이 더 분진가루라든가 시공 먼지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게 깨끗해 보여서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. 지금 닦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먼지가 있으면 최소한 깨끗한 볼걸레로 닦고 가면서 두세 차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.
정규 씨. 예. 인간극장? 그거 찍으니까 좀 오늘 하루 어때요? 더 피곤하네요. 뭐? 가지고 깃발이네. 시청자를 기망한 회의. 노력이만 한 거지 시청자를 기망한 건 아닌데. 아 참. 아 곱창 전골 먹으면 좋은데 끝났다 거기 브레이크다. 아 왜 브레이크에 악셀 밟아줘. 아 오늘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. 아 네. 상우 씨. 네? 어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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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빠이빠이.